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시장 점유율은 74.2%, 예금 시장 점유율은 63.4%에 이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예 7명은 5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이 휘청이면 기업과 가게, 국가 경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곤경에 처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들여 도와줍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밑천도, 힘들 때 도움을 받는 원천도, 어떻게 보면 모두 국민의 돈인 건데요. 은행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았던 한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3년 차 맥주집 사장 또 치킨집 코로나로 사장.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또다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인천에서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 셋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게 돼갖고 아버지가 애들하고 식구가 다 같이 갔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가족.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기들하고 엄청 잘 놀아주셔서 진짜로. 그때 언니가 영상 보여주고 했는데 남편분이 애기들이랑 맨날 노는 그런 영상밖에 없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애들 여기 나오면은 항상 애 차가 위험하니까 애들 안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고 항상 둘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 뒤에 조그만 애기 세 살짜리 남자애가 자전거 타고 따라가고 항상 가족이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항상.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아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 뭐 빚이 많다를 거예요. 집도 떨어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 집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분단에 분양을 받아서 내년 5월쯤에 입주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 검단도 근데 그 본인 말로 그러더라고. 두 달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하다고 하더라고. 거기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고 마피도 있고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이거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팔리니까 그러면 여기 원리금 나갈 테고 거기 저 검단에 중도금 나갈 테고 여기 월세 나갈 테고 혼자 벌어서 되겠어요? 안 됐던 거겠죠. 빚으로 버티던 이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1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 2년 전 PD수첩이 만난 허희영 씨.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로 알려지면서 다른 가게보다 일찍 코로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5월자 보면 더 웃긴데. 왜요? 5월에 뭐 있었네? 네. 5월 며칠이에요. 5월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막 매장 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월세와 인건비만 한 달 약 2천만 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3천만 원 일으켰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대출이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수라고 하죠. 그 전단지 명함 같은 거 막 뿌리고 다녀요. 애들 월급 주려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 1000만 원 받으면요. 60일 안에 1400으로 갚아야 돼요. 안 나아진다고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가면은 폐업이에요. 이달 초 다시 찾은 허 씨의 가게.
가게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그녀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그러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그렇게 3년을 빚지면서 버텼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도 잃었고 아이가 학원에 못 다니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난 안 부자는데 그 사람들은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안 받은 거겠죠. 1억 5천만 원이었던 허 씨의 빚은 2년 새 4억 원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은원에게 얼마 이런 게 지금은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자, 원금 이래가지고 나가고 그날 그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문자가 오잖아요. 이자 얼마 덜 냈다고 하거나 오늘 돈 이자 안 넣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 아, 내가 이 은행에 오늘 이 금액을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는 매일같이 변하는 금리에 이자에 그걸 다 계산이 안 돼요, 이제는. 코로나 전만 해도 1, 2등급이었던 신용점수는 이 금융권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서 7등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게 법이다. 저 신용대 대출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게 맞다.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 어디 캐피탈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라고 현금 서비스 카드로 알아보시라고 4억의 빚을 만약에 제가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을 낸다고 할 때 은행에서 안으면 한 1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럼 200만 원의 구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원금 상환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은행에서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리는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대부업은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선 더 비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동생을 돕느라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미숙 씨. 저도 태어나서 처음 돌려막기라는 걸 해봤어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300짜리면 일단 제 월급을 통으로 다 2,300을 꺼야 돼요. 시티꺼가 결제가 되고 나면 시티꺼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카드를 끄고 삼성카드를 또 일으켜갖고 롯데꺼를 일으키고 그걸 한 밤에 2-3일에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연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쓴 돈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신용이잖아요. 그렇게 3년을 연체 한 번 없이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순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지만 이자를 감면받고 싶으면 연체를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지 꼭 연체를 해야 되냐. 나 지금도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해야 된대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회생을 해라. 그럼 원금이 반으로 준다. 그런데 회생하기 전에 카드를 네가 쓸 수 있는 한 사고 싶었던 물건을 다 써서 여기 한꺼번에 얹으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슬펐어요. 제가 그 신용을 안 망가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씨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10여 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에서 쓰셨던 카드예요, 이게? 네. 이불 주고 산 거거든요. 네. 어느 날 US뱅크에서 레터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백지 슈퍼가 체크가 오면서 너가 급한 일이 있으면 만불까지 네가 쓸 수 있다. 이자는 뭐 2.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뽑고 그 할부를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갚았다는 그 이력 하나 가지고. 은행은 담보 하나 없는 외국인에게도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게 진짜 신용사회구나. 제가 갚아왔던 이력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얘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도 내실을 개하려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해줘야 될 사람과 안 해줘야 될 사람의 기준이 달라져야죠. 제대로 갚는 사람,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 서민도 1금융권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점 요인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등급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맞냐.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보고 배려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 금융회사가 되다 보니까 고려 지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 안면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은행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매몰차게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동행이라 해놓고 동행이 아니고 낭떼중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가. 지난해 3분기 기준 세 군데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447만여 명. 채무액은 589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 격차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중 채무자가 증가한 최근 몇 년,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면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뭐 은행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KP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은행원들은 그 KPI 지표에 이제 거의 목을 매거든요. 그 KPI 지표가 대부분 이제 거의 이익 추구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KPI는 은행의 경영 전략을 수치화해 놓은 지표입니다. 직원 개인과 영업점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연봉,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KPI의 지표에 남북 통일이 있으면 통일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대부분 이익 추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입니다. 수익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략 430점이고 건전성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이제 얼마나 뭐 부실이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부실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이 840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중금리 대출이든 저수익 대출이 그게 이게 서민금융이거든요. 이게 10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10점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점 만점인 시험을 보는데 800점이 A라는 과목이다. 그러면 A 과목을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당연히. 네. 은행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배점이 높은 것에 자신의 역량을 투입하려고 하지 1%인 서민금융의 역량을 투입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약 16조 5천억 원. 대부분이 그룹 내 은행을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지주사들은 전년도 실적 설명회에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최대 73%에 달합니다. 장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런 그 후진적이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쉽게 장사할 수 있는 여기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죠. 외국 자본이 70%가 이 주요 꼭지점에 이제 은행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잘 먹히겠습니까?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을 사유화했던 그 역사를 고려할 때 오늘날 그 우리 상황에서 은행의 공공성은 굉장히 새롭게 그
것을 그 실현한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은행이 도둑놈이다든지 은행이 신뢰가 못할 사람들이라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스스로도 자신들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감독당국도 그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걸 해라 말하는 것보다도 제도를 디자인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일 씨는 은행의 도움 없이 다시 일어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같은 뭐 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제가 다 해결을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원금 1원 하나도 안 빼고 다 갚을 거고요. 서민한테 너무나 약탈적으로 너무나 냉정한 이 금융 시스템에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꼭 다 갚고 다시 제 원래의 신용을 찾아서 이렇게 빚에 몰리기 전에 저로 돌아갈 거예요. 얼마 전 15%가 넘는 고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에 신청자가 몰려들어서 접수 3일 만에 한 달치 예약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계 연체율도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 직전 고액의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엔 고금리 대출로 은행들의 수익이 불어난 시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서 잠재적 부실은 없는지,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PD수첩에서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관련 업체에 대해 잘 알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2018년 이후 탈교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단기 알바, 게스트 초청 등으로 성인방송 BJ에게 출연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출연 이후 원치 않은 노출, 불공정 계약 등으로 강요, 협박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